지난 25일 몬테나주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최소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 전 연설을 통해 제발 옳은 일을 하라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제2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지난 24일 뉴욕시의 교사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잠정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청소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의 유지를 위한 새로운 조처를 내놨습니다. 백인 경찰관 3명이 흑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견에게 해당 남성을 물도록 지시했다는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의회가 대규모 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 등 표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국가 부도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주 중 임시 예산안 등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 공방이 계속되면 셧다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이달 말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와 4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지출 등을 골자로 한 예산 법안들을 논의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이번 회기 한도가 끝나면서 주중 내년 임시 예산안 등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법안 강행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의회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부채 한도 관련 법안입니다. 하원은 지난 23일 민주당 주도로 연방정부의 법적 부채 한도 적용을 내년 12월까지 유예하고 오늘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반발하고 있어 상원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30일까지 상원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방정부 기능이 일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셧다운 상황이 발생하면 공공의료 서비스가 일부 중단되고 행정 서비스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국가 디폴트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정부 부채 상한선을 넘어서면 정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빌릴 수 없는데 현재 연방정부 부채는 이미 법적 한도인 22조 3천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재무부가 정부 지출을 미루는 등 비상조치를 통해 겨우 버티고 있지만 조만간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 시점을 다음 달 중순께로 점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국가 부도가 현실화될 경우 부도난 국채를 직접 매입해 시장을 안정화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5일 몬테나주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최소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보고됐는데 인재일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애틀과 시카고를 연결하는 암트랙 소속의 열차 엠파이어 빌더가 지난 25일 오후 4시께 몬테나주 조플린 근처에서 탈선했습니다. 조플린은 캐나다 국경 근처로 인구 2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암트랙 대변인에 따르면 열차에는 승객 141명과 승무원 1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열차는 기관차 2량, 객차 10량으로 구성됐는데 이 가운데 8량이 탈선했고 일부 객차는 탈선 후 옆으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암트랙은 이번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지역 당국이 확인했고 부상자도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나주 재해 및 비상사태 서비스 책임자는 뉴욕타임스에 5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조사팀은 현장에 도착해 사고 원인 규명을 시작했습니다. 조사팀은 이번 사고가 다른 열차와 관련됐거나 차량의 장비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열차 탈선은 직선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철도 안전 전문가이자 테네시 대학 교통연구센터 소장인 데이비드 클라크 교수는 이번 사고가 단선 철로에서 복선으로 바뀌는 지점에 선로 변환 스위치 부근에서 탈선한 사고라며 인재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 전 연설을 통해 제발 옳은 일을 하라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전 약 3분에 걸친 연설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게 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식품의약국과 CDC가 모든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검토를 완수한 뒤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FDA와 CDC가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보유했다며 65세 이상 또는 특정 질환 보유자 등 위험군에 속하는 이들 중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6개월이 경과한 이들을 향해 부스터샷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아울러 이건 백신을 맞지 않은 자들의 팬데믹이라며 팬데믹을 격퇴하고 목숨을 구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교를 열고 경제가 굴러가게 하려면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설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몫에 부스터샷을 맞겠다며 연단 옆에 미리 설치된 접종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접종이 이뤄지는 동안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셔츠 소매를 걷어붙여 거들었고 취재진과 전개 현안에 관해 여유롭게 질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부작용에 관해 질문하자 1차 또는 2차 접종 때 어떤 부작용도 겪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겉옷을 다시 걸친 뒤 여유롭게 남은 질의를 마치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됐지만 정작 누가 부스터샷 접종 대상인지를 두고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접종 대상자를 정확히 알리는 게 보건당국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부스터샷 승인 과정에서 필요성과 접종 대상을 두고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격론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최종 접종 기준이 복잡하게 정해지면서 대중들의 혼란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베크 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부스터샷 자격자를 세 개 범주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만성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으로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을 앓을 위험이 높은 사람, 마지막으로 의료종사자와 교사, 노숙인보호소와 교정시설 재소자 및 직원, 식료품점 직원 등 직업적으로 코로나19에 노출 위험이 큰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는 주 보건당국이 당면한 과제로 첫째, 모더나와 얀센 백신 접종자들에게는 아직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리고 독거노인 또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직업적으로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큰 젊은 성인에게 접종 자격이 있다고 통지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4일 2회차 화이자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넘은 사람이 2천만 명이라며 이들은 곧장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고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총 6천만 명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교사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의무화 시행은 내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를 불과 며칠 앞둔 지난 24일 법원이 또 제동을 걸고 시행을 잠정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2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4일 뉴욕시의 교사,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잠정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일단 이 조치의 시행을 잠정 중단시키고 이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 재판부로 넘겼습니다. 뉴욕시 교육고는 미 최대 교육고로 교사와 교직원이 거의 15만 명에 달합니다. 앞서 뉴욕시는 28일 내일부터 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오늘 자정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18%에 달하는 2만 7천여 명이 여전히 접종 증명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감 시한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교사와 교직원은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해고에 따른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최대 교원단체 교사연맹의 마이클 멀그로 회장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100명이 넘는 직원이 의무화 조치를 따르지 않아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는 교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의무화 조치에 후폭풍을 경고했습니다. 멀그룹 회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시장과 시 교육국에 인력 부족에 대처할 진짜 계획을 마련할 시간을 줄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육국은 수십만 명의 학생이 여전히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의무화 조치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결국 법원에서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에 9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로셸 월렌스키 소장이 올해 할로윈에는 아이들의 트릭올트릿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은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할로윈에는 외출이 가능하다면 물론 아이들의 트릭올트릿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더 큰 행사는 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렌스키 소장은 사람들이 붐비는 할로윈 파티에 꼭 갈 필요는 없지만 아이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트릭올 트릿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올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어제 ABC 뉴스에 출연해 모더나의 CEO가 코로나19 사태가 1년 안에 끝날 것이라고 밝혔는데 동의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1년 안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 CEO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년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청소년 추방 유예 다카 프로그램의 유지를 위한 새로운 조처를 내놨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늘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이들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2년마다 거주 및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 체류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길을 열어준 제도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이 제도의 소외자는 61만 6천여 명으로 멕시코 등 중남미계가 대부분이며 아시아계 중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소외자들을 드리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반이민 정책을 밀어붙인 트럼프 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 제도에 반대했고 실제로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 등 8개 주는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류 헤넌 판사는 2012년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됐다는 사유 등을 들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다카 제도 존치를 위한 검토를 진행했고 국토안보부가 오늘 이 조처를 내놓게 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텍사스 법원의 판결을 감안해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다카 제도의 운명은 현재 진행 중인 상급심 법원의 결정에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백인 경찰관 3명이 흑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 견해에게 해당 남성을 물도록 지시했다는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연방수사국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AP통신은 백인 경찰관 3명이 흑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견에게 해당 남성을 물도록 지시했다는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경찰견이 발을 물자 흑인 남성이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목줄을 잡고 있었지만 경찰견이 약 30초간 남성의 발을 물어도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개를 떼어놓았지만 개는 이내 다시 달려들어 30초간 양쪽 다리를 물었습니다. 이 영상이 확산되자 연방수사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주리주 우드슨테라스 경찰청장은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의 질문에 FBI와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검찰청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FBI 관계자와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검찰청 검사는 언론사의 수사 내용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한편 경찰 당국은 성명을 통해 지난 20일 해당 경찰관들이 우드슨테라스의 한 매장에 한 남성이 침입했다는 보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 있던 흑인 남성은 약에 취해 보였고 경찰들을 위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해당 경찰관들은 남성에게 계속 저항할 경우 경찰견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걸 경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흑인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고 현재 기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맨하튼 교통 혼잡료가 14달러에서 35달러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최종 결정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이 지명하는 외부 자문단이 결정하게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현재 시행을 준비 중인 맨하튼 교통 혼잡료의 금액으로 14에서 35달러, 이지패스를 사용할 경우 9에서 23달러 선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과 프로젝트의 목적은 맨하튼 교통혼잡 감소에 대한 기대효과 그리고 목표로 하는 수입 등을 고려해 종합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최종 교통혼잡료 부과 금액과 면제 대상은 MTA가 지명하는 외부 자문단이 결정하게 됩니다. 뉴욕시 교통혼잡료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맨하튼 60가 남쪽 지역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일종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현재 교통혼잡료 부과 면제 대상으로는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와 FDR 드라이브 통행 차량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연수입 6만 달러 미만의 맨하튼 거주자에 대해서는 통행료 납부에 대한 세금 환급 시행이 유력합니다. 23일 처음 열린 공청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회 도로 등에서 차량 정체가 더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을 관통하는 그랜드 에비뉴는 평소 차량 통행이 많고 특히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오늘 스쿨버스가 4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등교 시간이 지난 뒤라 큰 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경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그랜드 에비뉴 선상에서 스쿨버스가 대형 트레일러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한 대 일대가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그랜드 에비뉴에서 46번 도로로 진입하는 교차점으로 평소 차량 통행과 사고 발생이 많은 지역입니다. 사고는 신호 대기 중이던 대형 트레일러를 스쿨버스가 강하게 추돌하면서 트레일러가 다시 앞에 멈춰있던 렉서스 SUV 차량을 들이받고 렉서스가 다시 앞에 벤트럭과 추돌한 4중 추돌입니다. 사고가 난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던 한인 운전자는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뒤에서 추돌했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큰 부상은 아니지만 목 부위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사고 스쿨버스에는 학생과 보조원 그리고 운전자 등 총 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탑승자 대부분은 가벼운 부상에 그쳤지만 여성 한 명은 심각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 산하 난민심사센터에 게시된 난민 통계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2004년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탈북 난민을 받아들인 미국은 2008년 탈북자 37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입국한 이후 2015년 15명, 2016년 14명, 2017년 12명에 이어 2018년 5명, 2019년 1명, 2020년 2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탈북 난민의 수가 최근 급격히 줄어든 것은 코로나 사태로 북한 국경이 봉쇄되면서 접경 감시가 강화되고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금융 전문 사이트 풀닷컴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국 구제법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텍스 크레딧 페이먼트인 다른 부양가족을 위한 크레딧으로 인해 함께 사는 18세 자녀,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는 19세에서 24세 대학생 자녀를 둔 납세자들은 2022년 세금 보고 때 자녀 1명당 $500의 일시불 현금 크레딧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자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고 싱글 납세자의 경우 연소득 20만 달러, 부부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면 자격이 됩니다. 뉴욕시가 모든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버스, 지하철 등의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과 현금보조 수혜자, 뉴욕시립대 재학생, 재향군인 학생과 뉴욕시 서민아파트 거주자 중 자격 조건이 맞는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한국어 등 11개 언어로 제작된 홍보물을 지하철 및 버스 정류소 등에 부착하며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에 있는 불법 마사지 업소는 최소 629개로 뉴욕시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보다 불법 마사지 업소가 최소 2배나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퀸즈는 최소 269개의 불법 마사지 업소가 운영 중으로 파악돼 스타벅스 매장 수보다 5배나 더 많았습니다. 신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한 체포가 급감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성매매 관련 체포 건수는 1,130건이었지만 2019년 623건, 2020년 316건으로 크게 줄고 있습니다. 올해 경우 지난 7월 16일 기준 단 30건을 기록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We 동부 최대의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